네, 오늘의 시그널은 지오소프트입니다. 자회사인 오아시스의 상장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결국에는 오아시스가 먼저 스타트를 껐네요. 네. 사람들이 마켓컬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마켓컬리가 결국 코로나의 어떤 직격탄을 맞았다. 그 직격탄이란 게 온라인인데 온라인이니까 오프라인보다 다 잘 됐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장을 하려고 했던 그 유니콘 기업들. 이 유니콘이 왜 유니콘인가요? 유니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뿔이 달리고 날개가 달린 말이 경마장에서 본 적 있나요? 없죠. 상상 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상상 속의 동물을 빗댄 게 굉장히 좁은 바늘을 뚫고 나온 기업들이라고 해서 유니콘 기업인 거예요. 근데 유니콘 기업 중에서 마켓컬리를 지금 다들 얘기했는데 오아시스가 먼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사실 이 지금 흑자 기업이죠. 오아시스가 흑자를 내게 된 데는 뭐 다들 이거 아실 텐데 오아시스가 오프라인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결국 온라인에서 안 팔린 거를 오프라인에다가 12시 전에 내놓으면은 주부님들이 다 사가는 거죠. 그래서 폐기율이 0%예요. 그리고 무리한 사업을 안 했고 그리고 무리한 광고를 안 했고 그렇죠? 그래서 마켓컬리보다 먼저 상장을 하는데 일단은 2월 달 7일, 8일 날 기관 투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해요. 희망 공모가 3만 500원에서 3만 9,500원 제시했습니다. 오아시스에서. 그럼 여기서 하단이 3만 500원이니까요. 여기에서 밑으로 하회를 하면 흥행에 실패하는 것이고 3만 9,500원을 뛰어넘는 이 공모가가 산정되면 흥행에 성공하는 거죠. 물론 공모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거랑 상장되고 나서의 얘기는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구주 매출에 대한 얘기인데 구주는 기존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신규 상장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장 1의 목적이 시장의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건데 구주 매출이란 것은 예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매출이 발생되는 거니까 신규 상장의 목적과 어긋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주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롭게 상장되고 나서 사는 사람이라던가 신규 IPO 기업을 새롭게 투자하려는 투자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예요. 구주 매출 비중이 높은 거지. 그런 것이 하나 약점이고 그다음에 그 비교 기업을 산정을 해서 아까 전에 3만 500원에서 3만 9,500원을 제시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비교 기업이 없습니다. SS자컴, 마켓컬리, 쿠팡. 자, 쿠팡은 외국에 상장했고요. 마켓컬리, SS자컴은 코로나 때문에 상장을 다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기업이 미국에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한 기업을 볼까요? 메르카도 리브레, 아르헨티나의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를 먹은 줄 알지만 남미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쥐고 전부 다 메르카도 리브레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아마존, C입니다. 이것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요. C, SEA, ADR이에요. 그리고 애쉬, 코로나 때 떴었죠. 왜 떴나요? 코로나 때 수작업으로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에 팔아서. 이게 지금 다 무슨, 어떤 건가요? 그리고 쿠팡, 다 어떤 건가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들. 그래서 지금 그 주가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 메르카도 리브레나 C나 애쉬나 쿠팡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쿠팡은 상승을 못했죠. 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엔데믹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팬데믹에서 열심히 하다가 엔데믹이니까 오프라인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가가. 물론 아마존닷컴 요것도 마찬가지고. 맞죠? 아마존닷컴이든 뭐 아르헨티나의 남미의 아마존닷컴, 동남아시아의 아마존닷컴 다 똑같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아시스가 상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언급한 이 기업들을 자기네가 비교 기업으로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공모가 밴드를 산정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지어소프트 입장에서는 얘네 기업들이 이 지금의 주가가 바닥권일수록 좋겠죠. 타이밍이 아주 좋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은 좋아요. 뭐냐면 아까 말에 언급했던 기업들이 엔데믹을 맞으면서 전부 다 폭락을 거듭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상과 고를 만들고 원점으로 되돌아오니까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상과 고를 만들어서 팬데믹, 엔데믹으로 장군 먹문 했다.
그럼 이제 원점이니까 여기서는 올레이 성장성, 올레이 성장성만큼은 가지 않겠냐 해서 지금 다 양봉이 나오고 있는 추세에서 상장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타이밍은 아주 좋아요. 타이밍은 아주 좋은데 아까 구주 매출 비중이 높은 거랑 유니콘 기업 중에 유일하게 지금 먼저 상장을 결단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 항상 처음에 나가는 사람들의 부담감, 이런 것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상과 고를 만들면서 위치 에너지를 완전히 줄여놓은 상태에서 6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오아시스 얘기를 계속했는데 오아시스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부담감 때문에 신규 상장을 투자하기가 구주 매출 비중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어소프트를 지금 투자해서 오아시스가 이 공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하면 오아시스를 직접 사지 않고도 오아시스의 상장 효과 때문에 지어소프트가 오르는 걸로 시세 차익을 얻고 나는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아시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지켜보다가 신규 상장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어떤 그런 그 오르내림이 좀 멈추고 나서 접근하는 침착성을 보인다면 네. 좀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오아시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아시스 상장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어소프트 가격 전략 잠깐 볼까요? 네, 아까 미국 시장에서 상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들 흐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온라인 전자상 거래에 특화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팬데믹 때 이만큼 올랐다가 엔데믹 때 이만큼 져가지고 거의 제자리로 돌아와 있고요. 네. 오아시스는 지금 6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어소프트죠. 오아시스의 상장 절차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이라던가 공모가 밴드 상단을 뛰어넘는 결과로 흥행에 성공을 해서 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할 거예요. 그러면 20개월 선인 15,000원 선 정도까지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이익 실현을 한 뒤에 오아시스의 상장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지어소프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